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자료 내용이고요.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바로 답변을 드리고 아닌 것은 별도로 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 중간에 제가 평상시에 궁금하던 게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GTL 1000에서는 어떻게 측량 기준점을 스캔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반영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는 한 대의 장비에 두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는 TS를 이용할 수 있는 강파기 기능이 있고요. 위에는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강파기를 이용하여 기계 혹은 호시를 이용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후반 교외로 기계점을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세팅된 값 기준으로 해서 스캔을 취득하게 되면 그 포인트마다 각 좌표값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네. 되다 보면 이 데이터를 나중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취합했을 때도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획득된 이제 점그룹 데이터는 아까 베리티에서 그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점군과 기존에 계획한 빔 모델을 합쳐야 되는데 그때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걸 합치는데 애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걸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불필요한 만약에 추가로 관측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스캔 모드에서도 이 포인트를 측정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도 나중에 한꺼번에 출력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보면은 현대건설 양우석 고객님 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검은색 부재도 스캐닝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HYG에서 이제 검은색 부분은 스캔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형상 추출이 안된 부분을 연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스캔이 된 부분에 배관은 형상이 추출되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안된 부분, 스캔이 가려졌거나 해서 스캔이 안된 부분은 그거를 이제 연결했을 때 자동으로 연결하든 수동으로 연결하든 그 부분이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스캔이 안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HYG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강테크의 전동용 고객님 질문인데요. 별도 개발 없이 래빗 기본 기능 적용으로 구현되는 것인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점군에서 모델링을 할때 래빗을 사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래빗으로 점군을 불러와서 단면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형상을 만들게 되겠죠. 래빗의 기본 기능을 써서.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수고에 비해서 이제 HYG라는 제품을 쓰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HYG가 지원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둘이 나눠서 하면 편하듯이 이런 이제 점군에서 형상을 추출하는 과정을 래빗이라는 툴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HYG라는 툴을 같이 써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네. 래빗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HYG를 씀으로써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포인트 클라우드와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비교 검토는 래빗이나 베리티로 가능한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점군과 점군을 비교하는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점은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면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이게 비교가 이제 가능해지는데요. 점군과 점군을 비교하는 거는 일단은
레빗과 베리티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표준화 작업 시 표준 배관이나 표준 덕트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태워져 있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레빗의 엣지와이즈를 보시면 이제 엣지와이즈를 보시면 아까 그 콘크리트 기둥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럼 콘크리트 기둥이 이게 700 by 500이다, 700 by 400이다 하는 그런 규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규격들이 어떤 그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근을 이제 마우스로 구획을 했을 때 그 점근의 사이즈를 그 사각형 사각 기둥이죠. 그런 점근의 사이즈를 리스트에 있는 표준하고 이제 맞춘 다음에 그걸 찾아내는 그런 논리로 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배관도 표준이 탑재되어 있고요. 덕트도 비록 1cm 단위이긴 하지만 덕트도 이제 사이즈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이게 또 규격화된 제품이 나오겠죠. 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태워져 있고요. 그거를 내려받아서 사용자가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GTL 1000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3D 스캐닝이 회당 몇백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건 박주호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가격 부분은 제가 저희한테 메일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은 상세하게 견적을 제공하도록 하고요. 뭐 용역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민한 가격을 누군가가 물어보셔가지고 그러신데, 네, 손에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상당히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하 배관 스캔이 가능한지요? 깊이는요? 하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땅속에 묻혀 있는 거는 레이저 스캔의 특성상 레이저가 비치지 않습니까? 빛이 가지 않는 데는 스캔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해 주신 의도가 땅속에 묻혀 있는 배관을 스캔 가능하냐고 이제 물어보신 거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런 경우는 뭐 진동이라든가 무슨 초음파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아마 탐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오늘 질문이 많으시군요. 9개 중 3개, 저 12개 분석했습니다. 9개 중 3개 정도가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레빗으로 가져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심오한 질문인데, 결국은 애즈빌트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랑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위치에 이제 레빗 모델이 있겠죠. 근데 실제 시공은 거기서 아까 보신 거는 5cm를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엣지와이즈는 그 배관의 점근을 레빗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점근을 레빗으로 보내면 그 해당되는 점근에다가 레빗의 모델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엣지와이즈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점근의 위치에 애즈빌트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레빗으로 보내면 결국은 해당되는 애즈빌트 모델을 레빗이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엣지와이즈를 쓰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웹비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개별적으로 매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웹비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